함께하는 맛깔나는 수다 타임 드라마 수다에서 이번 주 콕 찍은 드라마. 얼마 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보검의 청춘 기록인데요. 박보검 그 자체였던 주인공 사혜진의 청춘 기록 궁금하시죠? 기억하고 함께해야 할 눈부신 청춘의 페이지 수다 장전하고 펼쳐봅니다. 어느 늦은 밤 귀가하는 혜준. 문만 열었는데도 분위기가 남달라. 아니 근데 가족들 분위기도 왠지 심상치가 않죠? 네가 지금 술 처먹고 다닐 때냐?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.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세상 어떻게 살래? 괴로운 거 말함. 아빠가 날 이해해 줄 거야? 내가 언제 너 이해 안 해준 적 있어? 오디션 떨어졌어. 잘 됐다. 그럼 이제 군대 가면 되겠네. 길거리 다녀봐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. 뭐? 야, 네 운이 거기까지야.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을 봐. 오디션 떨어졌다 그럼. 안 됐다.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. 이러는 게 상식 아니야? 잘 됐다. 군대 가야 된다. 그게 인간이냐? 이놈의 새끼가 진짜 이게. 너 지금 나한테 인간이냐 그런 거야? 이게 인간 말종이네 부모한테. 야! 얘가 인간 말종이면 너도 인간 말종이야. 나한테 하는 거 보면.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? 왜 우리 혜준이만 갖고 그래? 모델 출신의 무명배우였던 혜준은 집에서도 찬밥 신세. 사실 그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. 여긴 처음이지?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? 다른 사람들은 언제 와요? 촉망받던 신인 시절. 아무도 안 와. 너도 이 바닥 알지?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. 스폰 끼고. 선생님, 저 선생님 존경해요. 존경도 사랑의 일종이야. 스폰은 비즈니스예요. 유혹에 넘어가기엔 그는 너무 대쪽 같았죠. 속에서 미안해. 나랑 둘이 있는다고 하면 네가 안 온다고 할 것 같았어. 이런 무리수를 둘 만큼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커. 톱 디자이너의 갑작스런 고백에도. 비즈니스 아니야. 너 처음 봤을 때부터.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흔들리지 않는 저 올곧음. 그 자세는 5년째 이어져. 돈 필요해? 돈은 언제나 필요하죠. 그러게 5년 전에 내 말 들었음. 지금 이 모양이겠냐? 전 지금 제 모양 싫지 않아요. 좋지도 않지만. 내가 네 에이전시가 되어줄게. 배우가 되고 싶다면 배우가 될 때까지 스폰도 해주고. 사실 이런 대쪽 같은 모습이. 죄송합니다. 더 멋진걸요. 쉽지 않은 남자. 그래서 더 매력있어. 우리 세대엔 수저 계급론이 있다.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금수저, 흙수저로 나눈다. 그 기준에 의하면 난 흙수저다. 처음부터 난 그 이론을 극혐했다. 아, 이 장면 피로회복제 광고가 따로 없네요. 며칠 뒤 단역으로 캐스팅된 혜준은 대볼 리딩에 참석하게 되고. 너 여기 캐스팅됐냐? 네가 주인공이냐? 요즘 인터넷 딱 끊고 살았더니 몰랐네. 어차피 쩌리로 나올 거잖아. 나랑 만날 일 없잖아. 내가 무슨 역인지 알면 더 놀랄 것 같다. 처음엔 너 보고 움찔했다가 배역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. 너 무슨 역인데? 야, 너 무슨 역이야? 무슨 역이냐 모르신다면 TV픽에서 바로 보여드리죠. 얼굴 천재, 피지컬 천재. 이 슈트핏을 브라운관 꽉 차게 아낌없이 자랑하고 싶으니까요. 극중 혜준의 역할은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었는데요. 뭐였어? 야, 이 개새끼야! 이 장면 집중! 표정 변하는 거 보셨나요? 개새끼야. 감미로운 비속어에 이어 박력 넘치는 제스처까지.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요. 이렇게 역할에 완벽 빙의된 박보검. 내가 깡패냐? 강목으로 사람을 베게.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이 살벌한 상황. 야, 너 이거 아니잖아. 죄송합니다.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. 아니 그럼 이게 다 애드립이라고요? 혜준아. 예. 이거 괜찮은데? 아, 감독님.
얘가 살잖아요. 제가 주인공이에요. 얘가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야. 너 그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랬어? 묶은 거 풀어주고 죽신하게 손으로 패는 게 제 캐릭터가 더 못돼 보일 것 같습니다. 합방은 맞춰보자. 저쪽 풀어줘봐. 역시 준비된 스타 사혜준. 기회를 놓치질 않네요. 아야, 아. 내 앞에 있는 놈은 얼마 전 내 꿈이었다. 나 주먹으로 한 대 칠까? 그 결과는 퍼펙트! 오늘 알았다. 내가 왜 간절히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지. 배우에게 수저는 밥 먹을 때 쓰는 도구일 뿐이다. 그리고 이어진 다음 스케줄. 누나. 전국 안방 누나들 설레게 할 의학 드라마에도 출연 확정. 아, 이 은혜로운 클로즈업. 규정인 다 했어? 이 조합 전 찬성이요. 이 캐스팅 실드라면 시청률 난리 날 것 같아요. 너 왜 그래, 무섭게. 사귈래요? 네? 뭐라고요? 다시 말해줘요. 너 왜 그래, 무섭게. 사귈래요? 야, 박보검, 네가 먼저 사귀다고 했다. 맞을래요? 거절입니까? 거절입니다. 이 순간 감격에 겨웠던 건 시청자뿐만이 아니었죠. 혜준의 성공만을 간절히 응원해온 할아버지와 엄마. 혜준이 이제 됐다 됐어. 아버님. 됐다. 이젠 됐어, 쟤. 아버님 왜 우세요? 몰라. 자꾸 눈물이 나오네. 언제 들어오나 연락 좀 해봐. 아버지 왜 그래? 좋아서. 여보, 혜준이 드라마 지금 끝났는데 너무 이상해. 이상하겠지. 아, 그걸 왜 봐 속상하게. 너무 근사해서 이상하다고. 우리 집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. 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은 혜준의 집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는데요. 저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심쿵 대사에 입덕한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홍유림이요. 여기저기서 반응이 온다 싶더니 결국 멜로 눈빛에 넘어간 이들로 촬영장은 금세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무장해제를 부르는 저 스윗한 미소 누가 우리에게 지어주겠어요. 단 한 사람, 사혜준입니다. 사혜준은 다 해준다. 네, 이분이시네요. 왕의 귀한 사혜준 축하드립니다. 박서준의 카메오 출연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됐던 이 장면. 찐 시상식을 그대로 복붙한 듯 벅찬 감동이 해일처럼 몰려오는데요. 감사합니다. 이런 날이 오네요. 아, 박보검 내가 나을걸. 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이름 없는 배우이면서 알바생이었습니다. 그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. 엄마, 사랑합니다.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우리 다 해준다. 감사합니다. 가만, 누군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은 제 착각일까요?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박보검 외모 감탄만 하느라 단숨에 달려온 드라마 수다. 사혜준의 꽃길이 펼쳐지며 이 코너가 마무리되나 싶었던 그때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 이진영 경사입니다. 사혜준 씨 맞으시죠? 예, 맞는데요. 찰리정 씨 사망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해서 저희 서로 출석을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. 창창할 것만 같던 혜준의 인생에 닥친 위기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죠? 유명 패션 디자이너 찰리정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일단 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혜준아, 우리가 다 해줄게. 걱정하지 마. 롤러코스터 같은 혜준의 인생을 담은 TVN 청춘 기록. 숨막히는 더위에 청정 보검 지역에서 저랑 함께 하실래요?